제가 투표를 잘못했네요. 1878에 휘정기초례에 둘이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일어난 사고인데 어느 쪽이 더 잘못했나요? 이렇게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. 네, 투표를 제가 잘못 예, 그 선택을 잘못했습니다. 우선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. 자, 회전기차로 들어가는 중인데요. 블박차가의 두 번째 차, 세 번째 차로죠, 세 번째 차로. 세 번째 차로에서 들어갔는데, 세 번째, 두 번째 차로 합쳐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꽉! 차로가 좁아지는 부분이었어요. 여기서 이렇게. 블박차는 자기 차로 가고 있는데, 이 차가 여기에서 들어오네요. 여기 차로가 좁아져요. 이 사건에 있어서, 제가 어떻게 투표를 했어야 되냐면은, 블박차 운전자는 100% 상대가 잘못했다고 합니다. 이 차가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차에 100%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렇게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, 제가 어느 차가 더 잘못했나요?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. 아이, 참. 이게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네요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근데 투표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. 지금 투표는 결국은 저는 제보자한테, 아, 제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 것 같은데요?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제보자는, 저 질문자는, 제가 뭘 잘못했나요? 그러면 한번 투표해 붙여볼까요? 그래서, 블박차가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런지 한번 투표해 붙여볼까요? 네, 그래서 붙여봤는데요. 근데 투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. 투표는 어느 차가 더 잘못했을까요? 제가 그렇게 했네요. 앞차가 잘못했다 71%. 뒤차가 잘못했다, 블박차 잘못했다 12%, 반반이다 50대 50. 네, 이렇게 나왔어요. 앞차가 더 잘못, 블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고요. 반반이라는 의견도 있고요. 결국, 앞차가 잘못했다 100% 나왔다고 그러면은 100대 0으로 볼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겠지만, 근데 반반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, 블박차가 더 잘못했던 견해도 있었어요. 그럼 결국은 제가 투표를, 선택하는 걸 잘못했지만은 결국 같은 결과가 됐네요. 전체적으로 약27% 정도는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. 종합은 그렇죠.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도 12%, 50도 50도 15% 합치면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죠.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 100대 0은 아니고 상대차가 70대 80%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.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한 이유는 상대차 앞에 또 다른 차가 있었잖아요. 한 대가 들어왔잖아요. 그럼 또, 그 바로 옆에 가는 차도 차로가 좁아드니까, 두개 차로 하나로 되니까, 그렇게 들어올 차도 있을 수 있음에 대비해서, 그 차가 그냥 쑥 들어오면 어떡하지? 거기에 대비해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, 그리고 상대차가 멈춰주면 내가 하고,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멈췄어야 되는데, 그러지 못한 거. 그게 블박차에게 일부 잘못입니다. 라고 했어요. 도로 구조가 참 이상하죠? 다시 한번 보시면요. 이번 사고, 제보자가 희망하시는데 100대 0이었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제가 저한테 이거 소송해달라고 찾아오시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. 다시 한번 보시죠. 요 앞에 2차 들어가죠? 2차가 차선을 물고 들어가죠? 이렇게? 그리고 2차가 나랑 나란히 가죠?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. 그럴 가능성. 항상 위험한 게 있을 수 있으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나는 내 차선대로 갔어요. 내 차선 난 넘지 않고 갔어요. 상대가 차선 넘어왔잖아요. 상대가 넘어왔더라도 앞에 그런 차가 있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 나랑 나보다 조금 앞에 가고 있고 그럼 그 차가 자기가 먼저 갔을 때 생각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.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내가 먼저 가면 빵 해서 그차 스면 내가 하고 그렇죠. 그차 계속 들어오면 내가 서야 됩니다. 그래서 위험한 상황인데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는 20% 많이 보면 30%까지 봅니다. 블박차 운전자 질문자께는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을 드렸어요. 네, 그냥 제 의견인데요.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니까요. 우리 보험사 보고 잘 싸워서 100대 0, 희망하시는 100대 0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.